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원희룡 캠프 취재 나왔는데 이 캠프 바로 맞은편이 국민의힘 당사예요. 이 네. 당사 앞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많이 나와 계셨는데 반가운 얼굴도 여기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우리 주옥순 대표님 네. 그리고 이래진 대표님.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지금 무슨 일, 여기 어떤 집회예요? 여기가 아마 지금 원희룡 지지 집회와 저쪽에 반대쪽에 한동훈 집회가 지금 여기 당사 앞에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뭐 백서 공개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죠. 백서 공개하라는 거죠. 총선 백서 공개? 네네네. 예, 우리 이래진 대표. 예. 지금 이제 총선 백서 공개에 관련해가지고 네. 왜 제가 이 자리에 왔냐면 네. 지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수탁의 면담 요청, 그 다음에 이제 전화나 문자를 보냈는데, 잊고 네. 씹어버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 3월 19일 날, 서해소의 날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정식으로 만났어요. 만났는데, 네. 저를 보더니 외면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서실장을 보내가지고, 만나려면, 공식적인 면담 요청을 해라. 아니 한동훈한테 무슨 개인적 민원이 있었어요? 아니죠. 왜냐하면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네. 민주당 정당 해산에 관련된 그 단어를 처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그것을 진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언제 할 것인지 그리고 저는 이제 직접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하려면 공조를 하자 아니면 또 의견을 좀 나누고 싶어서 공식적인 면담 요청을 했는데 그걸 외면하고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 읽고 씹어버리는 걸 일십이라고 그러던데. 그렇죠, 그렇죠. 일십 당하셨네. 그렇죠. 예전에 문재인 때 고민정이한테도 당했는데. 내가 고민정이 것은 까버렸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래도 우리 우파니까 네. 공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직 그 담고 있는데 네. 만약에 좀. 환하게 한다? 그러면 공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우리 위원정당 해산 청구. 네. 네네. 그, 이제 100만 서명 운동. 네. 이거 천만으로 가자. 네. 저 지금 계속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내가 직접 나섰냐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피해 당사자잖아요. 네. 피해 당사자가 직접 나서야 설득력도 있고 또 사람들의 호응이나 그렇죠. 반응들이 그렇죠. 더 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나서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라도 저희 방송국에 정식으로 모시고 자세한 말씀 좀 들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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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한 말씀. 아, 그러세요. 네. 아니, 오늘 언론에서 그 김건희 여사가 백 문제를 가지고 사과를 하고 싶다. 네. 이렇게 해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텔레그램으로 문자를 보냈대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꼭 정치적으로 몰고 가지 않고 친분 관계에서도 충분히 김건희 여사에게 김건희 여사에게 아 이런 문제로 올바르게 충분히 자기 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저는 오늘 아침에 느꼈어요. 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것을 네. 정말 생깠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우파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네. 밝혀야 된다. 네, 그런데 오늘 방송국의 패널들이 나와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뭐 김건희 여사가 정치적으로 개입했다. 이거는 정치적인 개입이 아니고 자기로 인해서 혹시나 당에 피해가 가니까 내가 정말 어떤 경우라도 사과하라면 하겠다. 이 얘기를 밝힌 건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가지고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우파 국민들이 매우 알겠어요. 안타깝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래진 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네, 이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김건희 여사를 말씀하시기 전에 김정숙 여사나 또 김혜경 여사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잘못이 있다면 상김 여사 동시에 특검 그 제안도 있었기 때문에 네. 여당의 당대표 후보라면 그렇게 말씀 을 하셔야죠. 문제가 있다면 모두 다 나오셔라. 네. 그거에 관련해서 같이 하자. 잘잘못을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왜 김건희 여사만 물고 늘어지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라고 말씀을 한다는 게 정말 저로서는 쪽팔리고 창피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집회 중이라서 저희가 네. 잠깐만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네. 다시 모실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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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들 하세요. 국민의힘 네. 파이팅!
이제 계약을 네, 1월 시장입니다. 보통 경선할 때는 선거가 갑자기 치러지고 한두 달 전에 사무실이 확보되고 하기 때문에 큰 한 사무실을 제대로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여기 6층, 8층, 10층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7층.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저 여의도입니다. 이게 저희 방송국에 있는 공덕동하고 여의도는 마포대교만 넘으면 되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이 다리 안 넘습니다. 네. 오랜만에 다리를 마포대교 넘어서 여의도로 들어갔는데 이게 여름이라 그런지 뭐 열기가 뜨거워서 그런지 아주 뜨끈뜨끈하네요. 네네. 여기 원희룡 캠프의 염동열 선대위원장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예예 예, 예, 오랜만입니다. 근데 사석현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저 고성국 우리 대 우리 그 선거 전략가이신 스승 같은 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앉았는데 바깥에서 지금 계속 구호가 들려서 조금 시끄러울지 모르겠어요. 저게 총선백서 공개하라는 저 집회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총선백서는 작업을 뭐 못해서 공개 못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왜 해놓고 공개를 안 하는지 모르겠네.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유불리를 떠나서 네. 예, 당의 위기이기 때문에 당을 살리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해서 당을 더 건강하게 또 윤 정부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의 당의 역할을 네. 증대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백서 아니겠습니까? 네. 하루빨리 그 발표가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당을 살리는데 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네. 백서인데 네. 저도 좀 많은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자, 이 원희룡 캠프가 이제 출범이 사실은 좀 늦었죠. 갑작스럽게 네, 출마 그렇습니다. 결정을 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겉은 이제 갑작스러운데요. 네. 아마 우리 원 후보나 그 가까운 아마 나라를 걱정하고 당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원 후보의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네.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당의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분위기 또 혹여 또 당의 어떤 그 대표로서의 욕심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만은 네. 끝내 이 당을 구할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 25년 동안의 그 정치 경험 또 당에 대한 애정 또 윤종마하고의 같은 여러 가지 그 호흡이라고 할까 네. 같은 투톱으로서의 국가를 이끌고 당을 이끄는데 본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선대위원장 맡으신 건 언제예요? 저도 한 제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네. 일주일이면 여전히 그 한동훈 대세론이 그 여의도를 장악하고 있을 텐데. 근데 허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당시에는 네. 한동훈 대세론이 있다고 그래서 네. 왜 원희룡한테 가느냐. 글쎄. 그 장사는 좀 남는 장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남는 장사보다도 정치 8년에 있어서 네. 국가 경영 그리고 국가 이익 국민 우선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정치 철학을 가졌는데 네. 여기에 부합하는 후보가 누군가 그리고 정말 당을 살리고 또 국가의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용산의 우리 윤 정부의 파트너가 누굴까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이것은 우리 평소 조율과 조화 합리적인 정치 그리고 오랜 정치를 통해서 얻은 경험을 갖고 있는 원희룡이가 적당하다 이렇게 네. 생각해서 비록 제가 선배지만 나름대로 와서 자원봉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염동열 위원장은 뭐 워낙 선거 실무를 잘 아셔가지고 위원장 맞자마자 지금 뭐 이 구도가 무너진 것 같으네. 그건 아니고요. 막 구도가 무너지는데 제가 올라탄 것 같습니다. 예, 홍준표 시장이 어제 그 페북에 올린 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동안은 한동훈 1강, 원희룡 나경원 2강이었는데 지금은 원희룡 한동훈 2강이다. 나경원은 1중이고 이렇게 구도가 확 바뀌었다는 건데 네네. 그게 한 일주일 상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이렇게 구도가 확 바뀐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제 4명의 이제 후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당원들께서 특히 권리당원, 책임당원들께서 저보다 정치를 보는 시야가 굉장히 깊고 넓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생각하는 또 당을 또 생각하는
이러한 애정들이 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서 우리 원희룡을 선택했듯이 당원 여러분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허. 그러한 이제 시각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구도 확정이 되니까 네. 비교 의회에서 아 이건 원희룡뿐이 없다라고 네.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형성이 돼서 원희룡 후보가 급상승 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뭐 저기 러닝메이트로 같이 뛰고 있는 이뇨환 의원 만나봤더니 네네. 뭐 100% 이건 저 뒤집어진다. 네네. 원희룡 승리가 100% 확실하다. 이렇게 이거 호언장담하던데. 저는 100%는 아니고요. 한 97% 97% 정도. 알겠어요. 네네. 그동안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배출한 그 주요 정치인들이 지금 광역단체장에 많이 나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철호 지사나 홍준표 시장이나 지금 영남권 광역단체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당에서는 네네. 그 이철호 지사도 그렇고 지금 한동훈은 이 상황에서는 대표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 다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뭐 김태흠 지사도 그렇고 이장훈 시장도 그렇고요. 네. 이렇게 광역 단체장들 다 정치 구력이 한 20년 30년 된 사람들인데. 거의 그 뭐 입을 맞춘 것도 아닐 텐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제 생각을 이제 예. 그분들한테 이렇게 빗대서 논리를 전개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홍준표 시장님께서는 정치 10단, 이철우 지사님께서는 9단, 그다음에 김태흠이나 이장훈은 한 8단 정도 되겠죠. 그래요? 예. 그분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도 있겠지만. 이미 일어나고 있는 당원들의 생각 그리고 당에 대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 이런 분들 다 갖고 계신 분들이군요. 그래서 우선 당을 살려놓고 보자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또 재집권에 대한 또 우리 당의 목표를 네. 생각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분들도 네. 생각을 하셨고 논리를 가지셨고 그리고 그분들이 당의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표현을 대내에 알린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우리 당원들의 생각을 대변한 것이고 국가의 백년대계와 또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서 해주신 충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많은 당원들이 좀 불안하다 하고 여러 가지를 걱정을 하더라고요. 특히 대통령과 이 집권당은 정말 한 몸이 돼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이 점을 굉장히 걱정하던데요. 과거에 뭐 제가 있었던 집권에서 말씀드린 그 점 어렵습니다만은 안정이냐 불안이냐라고 하는 그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결국 국민들이 그 당시에 안정을 택했던 과거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 대한 안녕 풍요로운 땅을 물려주자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바로 네. 봐야죠. 막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 그러한 논리가 네.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저기 올라오기 전에 여기 캠프 사무실 앞에서 이제 집회 우리 자유파 진영의 집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그 이래진 씨하고 또 이렇게 주옥순 대표하고 잠깐 만났는데요. 그 어제 오늘 갑자기 터진 그 사안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디올 파우치백과 관련해서 당에서 계속해서 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보고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문자를 넣었다는 거죠. 당이 필요하면 뭐 사과하겠다 이런 그 의논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한 차례 보낸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보냈는데 그걸 이른바 그 일십 했다는 거예요. 읽고서 그냥 무시했다는 거죠. 젊은 친구들이 그 일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읽고 씹는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올라올 때 보니까 자유파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뜻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느냐는 것부터 해서 사실은 더 중요하게는
이번 총선에 그게 굉장한 리스크라고 한동훈이 일관되게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를 풀어주겠다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섰는데도 그걸 어떻게 무시하냐. 절호의 기회를 결과적으로 한동훈 때문에 놓친 것 아니냐. 이런 데 대한 분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 제가 이 비유가 좀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전쟁 영화를 보게 되면 전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외부에 만약에 우리의 승리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또 자기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 있다면 묻혀져 있는 지뢰를 제거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불안 요소를 남겨두는 거죠. 아하,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지뢰를 제거하려고 우리 김 여사님께서 사실은 뭐 지뢰라고 표현합니다만 어떤 문제된 요인, 네.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아 내가 빨리 사과를 하고 또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근데 그것을 누군가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무시해버린 거예요. 저도 뭐 그런 적 있어도 됩니까? 씹었다는 얘기를. 아니 그냥 제가 원래 점잖해서 우리 선배님은 뭐 이거 저 이렇게 방송하시다 보니까 그냥 언론 용어예요. 예, 예. 젊은 사람들이 예.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그랬다면 용어예요. 뭔가 이 지뢰를 남기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반대 효과가 나한테 있을 것이다. 아, 예. 라고 하는 개념에서 혹시 그러지 않았느냐 하는 전쟁 용어를 빗대서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참 이런저런 문제들이 좀 이 전당대회 전에 팩트체크는 확실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예, 뭐 제가 일하시는 분들 너무 오래 잡아둘 수가 없어서 또 계속해서 좋겠는데 벌써 가시랍니까?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예. 예. 왜 원희룡입니까? 원희룡 후보 솔직히 25년 동안 무균일이지 않습니까? 음모, 질시 뭐 이런 남만 이 판에서 25년 동안 스캔들 없는 정치인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그걸 강점으로 봤어요. 아, 그래요? 저도 그걸 닮아가기 위해서 정치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법, 입법, 행정 적어도 위기에 당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오랜 경험과 또 뛰어난 이런 비전과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러한 사람이 필요할 때입니다. 적당한 사람이 그냥 그럭저럭 이 정치판에서 묵은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 잘 준비된 사람 네. 그것도 골고루 준비된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야 또 당을 이끌어야 저는 대한민국이 다시 융성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당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가 이번에 출마했고 당연히 또 분명히 당선되리라 믿고 예. 당을 살리는데 원희룡의 역할이 크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또 한 가지 정치 평론가로서 원희룡을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주류도 해보고 비주류도 해봤어. 젊을 네네. 때 정치 입문에서부터는 늘 비주류였던 것 같아요. 네네. 스스로 보수를 혁신하기 위해서 뛰어든다 하면서 비주류를 자처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는 당 사무총장을 맡아서 이제 주류로 딱 가운데서 중심을 잡았어요. 그래서 당이라고 하는 게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아주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근데 원희룡은 주류와 비주류를 다 겪었고 그 과정에서 뭐 상처기도 좀 났지만 예, 살아남았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도 지금 굉장히 이제 어지러운 당을 대표로서 다 아우를 수 있고 또 대통령과의 관계나 또는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전투력 하나는 원희룡 하면 뭐 필적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갖추고 있어서 정말 말 그대로 준비된 후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저 당원들과 우리 국민들께 유권자들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세요. 당원 동지 여러분, 의뢰가 선거라면 내 후보가 제일이다 또 내가 제일이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진정으로 저는 당을 생각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한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진정코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원희룡 후보는 타협의 정치를 이루어왔고 또 조화, 조율 그리고 참음, 인내 이런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런 당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후보이고 그리고 윤 정부가 실패하면 우리는 이제 재집권의 꿈을 버리고 이제 정권을 야당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불안과 또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빈곤한 자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희룡 후보를 통해서 우리 당을 살리고 그리고 윤 정부와 함께 잘 국정 운영을 이뤄 나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융성하고 우리 당이 살아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우리 당, 우리 나라 그리고 우리 후손들, 아들, 딸들에게 좋은 기회와 좋은 땅을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우리 원희룡 후보에게 주실 것을 간곡히, 정말 간곡히 후회 없는 표를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저 여의도에 마련된 원희룡 캠프, 원희룡 캠프의 임무점을 좀 스케치하고 지금 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염동렬 위원장과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 예,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